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상태 차를 팔고 새로 사야 돼. 근데 렉스턴 칸이랑 콜로라도밖에 없어. 그럼 뭐 살래요? 제 환경은 똑같고요. 환경은 똑같지. 오늘 또 경기도 화성에 왔어요. 저희 크루 중에 그 남부 지역장님, 포항에 사시는 대성님이 화성에 와서 아이오랩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렉스턴 칸이기 때문에 아마 렉스턴 칸을 타시는 유저들한테 꽤나 좀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부터 일찍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영상 담아서 좋은 정보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염둥이 대성씨. 아니 포항에서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3시간 반? 네. 야, 포항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 작업 뭐뭐 하죠? 여기랑 네. 좌우 데칼 들어가요. 아, 지금 전체 데칼. 그리고 또 있잖아요. 뒷문 몰리 패널, 뒷창문. 뒷문 몰리 패널, 뒷창문? 그렇죠. 이거는 말로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장착하고나 설명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테일게이트. 아, 모르실까요? 아. 그 렉스턴 칸의 이제 외부 그런 패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 창문 그리고 테일게이트 쪽에 몰리 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가드처럼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들을 이번에 또 아이오랩에 출시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포인트 데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조금 더 남자답게 조금 더 효용성 있게 실용성 있게 이런 패널들을 붙여서 거기서 이제 활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앞에 보이는 이 제품들이 그 몰리 패널이라고 해서 트렁크 테일 게이트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장착을 해서 외부적으로 뭐 바깥에 붙일 수 있는 것들 같이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재는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가볍고 녹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직 지금 포장을 안 뜯으셨는데 이거는 뒤쪽 2열 창문 쪽에 들어가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장착하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조축카도 이렇게 외부 데칼, 네, 포인트 데칼을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데칼들을 개성 있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이렇게 뽑아서 데칼을 붙이는 게 굉장히 좀 차량의 본인만의 시그니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하는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검색 아이오랩 치시면 제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데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같이 이게 상호 협력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디자인이 10번이 됐던 100번이 됐던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무료로 디자인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렉스턴 칸에 대해서 익스테리어에 관련 부분이랑 포인트 데칼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저희 크루들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 여쭤보시는 것들이 차량 어떤 게 괜찮은지 뭐 예를 들어서 렉스턴 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콜로라도랑 고민이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렉스턴 칸 차주 대성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렉스턴 칸 탄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3년? 그럼 오버랜딩 시작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1년 반. 지금 대성 씨는 렉스턴 칸을 운행한 지 3년 그리고 오버랜딩은 1년 반 정도 됐는데 뭐 차량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세팅도 굉장히 오버랜딩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하드웨어 세팅을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2.5인치 앞뒤로 2.5 리프트업 되어 있고 리프트업. 타이어는 32급으로 들어갔어요. 아, 타이어는 32. 지금 그 상태로 조선추노꾼 크루 오버랜딩 따라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나요? 이벤트 코스만 아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코스라는 건 그 조선추노꾼 크루가 어쩌다 한 번씩 오프로드 코스를 타잖아요. 그런 코스 이런 거. 네, 이런 오프로드 코스를 타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같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렉스턴 칸은 3년 탔고 오버랜딩을 1년 반 했잖아요. 네.
그럼 콜로라도, 지금 비버라 사장님도 콜로라도지만 콜로라도랑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렉스턴 칸이 좀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 가격. 네, 가격이고 같은 이야기인데 부품값도 싸고 다른 이제 튜닝 용품들도 조금은 더 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렉스턴 칸은 그만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품값, 뭐 고장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버랜딩을 가면서 조금 난 코스를 만났을 때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뭐 잘 가는 것 같아요? 뭐라 사장님 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네. 못 가는 건 확실하고요. 일단 4인치니까 네. 비보라 사장님 차는 같은 높이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돌 같은 거 이제 네. 큰 걸 하나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네. 조금 힘이 딸리는 건 것 같아요. 아, 범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진입각 자체가 제 거는 지금 구형인데 신형으로 네. 바꿔놓은 상태고요. 아, 구형 모델은 그래도 진입각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커팅도 하기 쉽고. 아, 그러면 지금 렉스턴 칸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 4륜 구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락 기능 이런 것도 있나요? 순정으로는 후륜의 LD 락이 들어가요. 후륜의 LD 락. 네. 그게 전자식이죠. 뭐 비슷한 의미죠.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동으로? 네. 그러면 내가 락을 건다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타다 보면 자동으로 락이 걸린다고요? 네. 그러면 성능은 어때요? 확실히 LD가 들어가면 탈출이 훨씬 좋아져요? 걸리면 탈출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초기에는 LD를 무조건 넣으라는 추세였거든요. 아... 지금은 조금이라도 인도 다니고 할 거면 차라리 나와서 그냥 락을 장착을 해라. 아, 싸제 락을? 네. 아... LD가 순정 15만원이죠. 15만원? 가격적인 면에서 좋아지는데 근데 보니까 LD를 단 차량들이 부하가 걸리면 갑자기 기능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들이 네. 있던데 맞아요? 정작 걸려야 될 때 안 걸리고 안 걸려야 될 때 걸려버리고 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LD를 타지 말고 나와서 싸제로 다는 게 낫다. 굳이 뭐 오프로드를 안 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와서 다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러면 산길 다니면서 뭐 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차가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어요. 뭐 렉도 있고 루프탑 텐트에 어닝에 뭐 샤워 텐트에 물통에 또 짐도 한가득 싣고 다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2.2 디젤 저 터보죠. 저런 재원들이 힘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다니다 보면 어떤 차들은 언덕 치고 올라갈 때 에어컨을 꺼야 올라갈 수 있는 차들도 있어요. 물론 뭐 과거의 차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렉스턴 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상태의 차를 팔고 새로 사야 돼. 근데 렉스턴 칸이랑 콜로라도밖에 없어. 그럼 뭐 살래요? 제 환경은 똑같고요. 환경은 똑같지. 그러면 콜로라도라고. 아, 콜로라도. 콜로라도를 타보고 싶은 이유는? 하드웨어적인 튜닝이 조금 더 수월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파츠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위쪽으로는 아무래도 국산차다 보니까 렉스턴 쪽이 더 많은데 네. 위쪽으로는 확실히 미국 쪽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도 대성 씨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렉스턴 칸이 콜로라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신형 콜로라도가 아니면 고민이 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렉스턴 칸도 굉장히 성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실내 디자인도 좋잖아요. 일단은 근데 미국 차들은 솔직히 실내 디자인이 엉망이에요. 완전히 막 2000년대에 나온 그런 차들처럼 엉망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데일리로도 쓰고 오버랜딩도 하고 할 때는 뭐 렉스턴 칸도 굉장히 좀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번에 우리 그 오프로드 가서 후방 견적 났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대루등 가는데 얼마 들었어요? 저거는 그때 당시 거는 네. 짝당 17만 5천 원. 와, 지금 대루등이 엄청 커요 렉스턴 칸이. 근데 짝당 17만 5천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어 튜닝. 튜닝된 파츠로. 와. 순정은 더 싸. 보통 랭글러만 해도요, 대루등 하나 하는데 막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적게, 좀 덜 드리고 그 부분으로 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돼서 렉스턴 칸도 국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AS라든가 서비스도 좋고 뭐 선택하시는데 만약에 콜로라도는 고민이 되시면 렉스턴 칸도 크게 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차 언제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됩니다. 오늘. 다 되면 완성된 모습도 한번 찍어서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면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야, 러프 익스페디션. 야, 까만색이 오렌지색이 진리네. 진리다. 진리라고, 진리. 뭐냐. 자, 이렇게 있는. 지금 몰리패널 장착된 모습이고요. 아직 조인 건 아니시죠? 네, 조인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서로 안에는 자석이 들어있죠? 네,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잘 부착하기 편하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스마트 스토어에 다 있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넥스턴 몰리패널이죠? 네, 몰리패널. 넥스턴 테일게이트 몰리패널. 테일게이트 몰리패널. 네. 그 네이버 검색 아이오랩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제품들 다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열 뒷문이죠. 2열 몰리패널 장착된 모습입니다. 지금 차 프레임하고 아주 사이즈가 딱 맞아요. 보시면 내부에서도 이렇게 체감 있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차량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종은 렉스턴 칸이고요. 지금 포인트 데칼 이렇게 아이오랩에서 우측에는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카란 팀, 그리고 좌측에는 저희 러프 익스페디션 조선춘옥군, 이런 식으로 포인트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이드에 몰리패널이라고 해서 1열 차 운전석,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몰리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몰리패널의 역할은 이제 외부에 장착하는 것들을 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브라켓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리패널 브라켓을 이렇게 튼튼하게 달아놓고 이 VV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패널을 달아 놓은 거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시면 오버랜딩 차량답게 뒤쪽에도 이렇게 몰리패널이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몰리패널을 장착해서 뒤쪽에도 뭐 기름통이라던가 삽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게 몰리패널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착된 모든 제품들, 포인트 데칼부터 시작해서 외부 몰리패널들까지 요번에 아이오랩에서 넥스턴 칸 전용 몰리패널이 출시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아이오랩 치시면 제품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장착이 워낙에 편리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서만 보고도 장착이 가능하시니까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셔서 장착하셔도 되고, 경기도 화성 쪽에서 지금 근교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장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차가 완전히 장갑차로 바뀌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 포항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죠? 지금 차가 전체적으로 몰리패널이 들어가니까 더 장갑차 느낌이야. 와, 너무 멋있어요. 이거 렉스턴 칸 맞아? 에? 자, 뒤쪽에도 와서 한번 트렁크 문도 한번 열어봐 주고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도 뒤쪽에 뭐 전혀 간섭이나 네, 없이 네, 이렇게 몰리패널을 장착해서 지금 앞으로 사용하게 될 차량입니다. 알아서 그런가?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렉스턴 칸, 지금 뭐 외부 데칼이라던가 몰리패널도 영상을 제가 찍었지만 아까 저희 찬섭 씨랑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렉스턴 칸 스포츠, 렉스턴 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고민하시는 유저분들이 이제 콜로라도랑 고민을 좀 하시길래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오버랜딩은 뭐 본인이 오버랜딩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차량 선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조선춘옥군 오버랜딩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는 이벤트 코스 외에는 렉스턴 칸, 콜로라도 이런 차량이면 제가 볼 땐 남아요. 그러니까 차량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활용 목적, 데일리카로 쓰시거나 오버랜딩 쓰실 때 굉장히 지금 적합한 차량으로 선택해서 어떤 차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인사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